어제는 좀 서운한 게 있었는데 생각이 정리됐고 마음이 좀 불안함과 동시에 약간의 기대?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9시 반에 발표한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고민하는 표정 아닌가 보니까 뭐 결정은 했는데 뭐 아 나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갈 땐 멋있게 진짜 할 만큼 했어요. 갈 땐 멋있게 가야지. 이제 밥을 먹고 치워볼까? 다 치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더 치워야 돼? 죽이구나. 간장을 엄청 넣고 싶은데 근데 간장 먹기 싫어 이제.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떨려서. 이인상박도 해볼래? 우리끼리? 이인상박은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감자 좀 넣고 그래. 마지막 날까지 11인분을 아, 마지막 안 믿겨. 야, 결국 마지막도 감자밥이구나. 야, 계란밥 이거는 진짜... 와, 맛있긴 하겠다. 맛있긴 하겠네. 아, 진짜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리고 싶다,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자 봤어. 리더를 선출하겠습니다. 녹동 주민 여러분, 마지막 리더 선출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리더가 되고 싶은 주민은 투표해방 앞에 자신의 문패를 걸어 입후보하되 전임 리더는 자동으로 입후보됩니다. 투표는 한 명씩 투표해방에서 진행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민이 리더가 됩니다. 본인에게 투표할 수는 있으나 기권은 없습니다. 입후보하고 싶은 주민은 자신의 문패를 투표해방 앞에 걸어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MZ 하라 할까요? 승률 높은 사람이 가는 게 두 번 지고 연승. 그래, 지금 그 타이밍이라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비밀 투표를 실시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투표의 방에 들어가서 리더를 투표로 선출해 주십시오. 연승하겠습니다. 우승하자. 녹동의 리더가 결정되었습니다. 8호씨 0표, MJ김씨 3표. 녹동의 새로운 리더는 MJ김씨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했을 때 계속 연승을 했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의미로. 30분 나오네. 20분? 25분. 아, 오늘 재밌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종을 치고 리더가 된 다음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결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랑 병관이 형의 뜻이 일치돼야 된다는 점. 신뢰 없는
챌린지가 되는 게 무척 싫었거든요. 쿨하게 얘기하자, 쿨하게.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파이널 승리를 위한 파이널 멤버는 저, 병관이 형, 그리고 탈락 때는 자신의 짐을 챙겨 마동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거는 기세였어요. 자신감. 승리를 위한 파이널 멤버는 저, 병관이 형, 그리고 경렬이 형. 그럴 줄 알았어. 와, 혜성이구나. 고생했어. 경렬이 형한테 졌어요. 고생했어. 이따 얘기해요. 진짜 고생했다. 두뇌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없어, 그냥. 어떻게 이길 거지? 그럼 마동과 노뚱의 파이널 탑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주민들은 중립동으로 입당해 주십시오. 소사이어티 게임 파이널 챌린지 최종 멤버입니다. 노뚱 대표. 아, 근데 저도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끝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고 싶진 않아. 아, 난 싱겁게 이기고 와 이거 하려고 2주 동안 있었어 이러고 가고 싶다. 느낌이 좋아. 노뚱 대표 하로 씨. 예! 권하솔 씨. 권하솔? 리더 MJ 팀 씨. MJ 형님! 위험해! 와! 어, 왜 이래? 누구야, 형? 어, 왜 이래? 아, 힘들었다. MJ 왜 이렇게 왜 이래? 뭐야? 어떻게? 괜찮아? 야, 멋있다. 어, 왜 수염 감았어? 왜 이렇게 순해졌냐? 이제 해야지. 순해졌어! 이제 해야지. 야, 넌 하루 만에 왔냐? 우와! 아, 힘들었어! 왜 땡수 나와? 수고했어요, 오빠. 완전 반갑다. 조심해야 돼. 파이널 챌린지 최종 멤버 마동 대표. 파이팅.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전력상으로 밀릴 게 전혀 없어. 두뇌 쪽에서 내가 다 커버해줄 테니까 부담 없이 자기 딱 맡은 바. 예. 아직 게임도 아닌데 벌써 떨린다. 마동 대표. 정인직 씨. 이병관 씨. 리더 현경렬 씨. 리더로 나가자. 어때? 콜? 괜찮다. 아 진짜? 형. 너 무슨 개그야? 정신이다. 정신 나갔어. 형 이거 로또 형 옷이야. 진득이다. 로또 형 옷이야. 형님 봤어. 형님 봤어. 진득이다. 진득이. 와. 파이널 챌린지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와. 오늘의 챌린지는 총 3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며 2개의 라운드를 먼저 이긴 팀이 최종 승리합니다. 각각 하나의 라운드에는
신체, 분해, 감각 세 개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파이널에 진출한 주민들은 매 라운드마다 각각 하나의 영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파이널 챌린지 1라운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탑3와 탈락자들은 각자의 거주동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어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여기서 이런 걸 먹을 수 있을 줄이야. 야 참나. 여기서 이런 걸 먹다니. 진짜 여기서 상상 못 하는 건데. 요즘 내가 말도 안 하는. 아유. 아 오이. 야, 별아, 그 모자 안 갖고 왔냐? 얘 씌워. 탈락한 날, 나 탈락한 줄 모르고 그때 모자 쓰고 나왔잖아, 별이 모자 쓰고. 아, 진짜 나 컴퓨터인 줄 알았다고. 책 모자, 책 공사야? 이랬는데. 어. 공사 역시입니다. 진짜 당황했어요? 아, 나 진짜 당황했어, 진짜. 아, 나 진짜 당황했어. 별아야, 왜 안 먹어? 먹고 있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분명히 해주길 바랬어. 언제, 언제? 참다. 그냥. 야, 나 근데 나는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가지고. 잘했어. 미안해. 잘 지냈어? 몰라. 너보단 잘 지냈을 거야. 나도 근데 바로 갔어. 들어왔어. 상구 오빠 가고 나 바로 갔어. 야, 리더님. 상상도 못했죠. 제가 리더 한 번도 못할 줄 알았죠. 솔직히. 여기서 이거 먹을 거라고도 상상 못하고 너가 리더일 줄도 상상도 못했다. 야 대단하다 영렬아. 야 저기 미안한데 내 방에서 좀 아 내 방이 아니구나. 오빠 방 아니잖아. 아 내 방 하면서 정렬형 말이래요. 정렬형 말이구나. 명태 혹시 보이시나요? 내 방이었는데. 뭔가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해있네 여기가. 야 오늘 이기자. 야 나는 솔직히 너희한테 분하지만 얘는 마동이 이겨야 돼. 나 저쪽에 이기는 걸 못 봐. 그냥 저를 보냈을 때부터 저는 정이 확 떨어져서. 올리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 기분 되게 홀가분하고요.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쉽죠.